조산원인데 저처럼 미혼모들이 가서 애기 많이 낳아요. 무슨 애 낳은 게 자랑도 아니고 사실 저 진짜 혼자 죽고 싶을 정도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어느 날 인터넷에 보니까 호적상 기록 안 남기고 아기도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. 근데 그 아까 왜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? 아 완전 사기꾼들이라니까요. 아 죽이라는 놈도 있었는데 다 주지도 않고 애기 딱 낳고 나니까 완전히 말 바뀌어버리는 거예요. 아니 그 돈을 줘요? 네. 최슬기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것은 출산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미혼모들이 낳은 아기를 받아 불법 개인 입양을 알선해주는 곳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그 뒤에는 은밀한 돈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제작진은 최슬기 씨의 주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알려준 대로 온라인 입양 카페에 가입하고 개인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보았습니다. 제작진이 글을 올린 다음 날 여러 개의 쪽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.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바로 돼지 엄마. 최슬기 씨를 문제의 불법 조산원과 연결해 주었다는 돼지 엄마가 우리에게도 연락해 온 것입니다. 제작진은 입양을 원하는 부부로 위장하여 돼지 엄마가 지정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. 잠시 후 차량 한 대가 도착했습니다.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재민 씨의 생모, 이정금의 조산원에 있던 남자들이었습니다. 불법 개인 입양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제작진이 최첨단 몰래카메라를 착용한 채 그들의 차에 함께 올랐습니다. 잠시 후 도착한 곳은 예상대로 재민 씨의 생모 이정금이 운영하는 불법 조산원. 집 안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. 혹시 네. 저희 시부모님께 저기 좀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이라서 네. 이거 괜히 들키거나 그러진 않겠죠?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. 한 번도 들키거나 뭐 문제된 일이 없었거든요. 아무 문제 없어요. 근데 혹시라도 네. 나중에 애기 엄마 분께서 네. 마음 바뀌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진짜 그럴 일이 없어요. 왜냐면은 미혼모들은 출산 기록 남는 걸 정말 끔찍하게 싫어하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입양을 보내드리잖아요. 그럼 그 기록은 철통 보안해서 아무도 모르게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잘 지키거든요.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산모들은 네. 산후조리도 하나요? 저희가 진짜 돈을 받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. 그 산모들 나중에 그 산후조리 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금도 저희가 드리고 저희 진짜 별로 남는 거 없이 그분들에게 많이 돌려드리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 이거 하나만 작성해주세요. 아기를 입양 보내는 부모님도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고 아기를 뭐 입양해 가는 부모님께서도 아기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토시 달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계약서거든요. 한번 보시고 서로 비밀을 유지하고 어떤 불만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는 입양 계약서였습니다. 뭘 또 그렇게 꼼꼼하게 쳐다보세요. 네, 여기 주민번호하고 이름에 사인 계약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불법 개인 입양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. 부모님께서는 분발하시는 것 좀 여기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. 나쁜 분만 함께 가보실게요. 네. 이쪽으로 오세요.
아기가 태어났다면서 재민 씨의 생모 이정금이 제작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. 2층에 분만실이 있는 듯 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시면 제가 애기 안고 나올게요. 이정금은 출입금지라고 적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잠시 후 개인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신생아를 불법 거래하는 현장이 확인됐습니다. 우리는 바로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. 정국 씨, 사장님, 안 좋아요. 이제 사장님, 정국 씨.